Good evening, I'm Kate Snow in for Le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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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렇게 말할 때, I'm 이렇게 말할 때 임의 요 위치에서 임의 뜻이 바로 무한글로 각인되는 게 바로 영내예요. 정말에서 원어민 눈의 작동이에요. I'm for Lester 이렇게 말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인의 의미가 무한글로 이 위치에서 바로 각인되어야 되고 보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임을 갖다가 맨 뒤로 거꾸로 역순해석식으로 이해하잖아요. 이거는 한대로서 여공을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영어 원어민이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그 본래 뜻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한글 구조에 맞는 한대로서 잠시 영어의 뜻을 느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인포를 갖다가 뒤로 더 다르니까 뒤로 임을 갖다가 맨 뒤로 이렇게 늘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근본적인 영어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어 본래의 모습대로 본래의 의미대로 공부하는 게 영어 공부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어찌 영어 단어의 그 본래 의미대로 공부하지 않고 어찌 거꾸로 한대로 영어 공부를 합니까? 그거는 일종의 통역에 불과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는 근본적인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어 공부를 근본적인 학습 방법은 뭐예요? 임의 의미, 포의 의미, 임의 의미를 갖다가 저 위치에서 바로바로 이해해야 되죠. 그렇게 하려면은 원어민 두뇌가 어떻다는 걸 알아야 되죠. 즉 말해서 영내가 뭐라는 걸 알면은 이걸 갖다가 인포가 비록 근본적인 도구 단어라 할지라도 우리는 순서대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영내 원어민 두뇌 그 작동의 실체가 이렇게 시그마 기 에로설로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임할 때 임의 의미를 바로 느낄 수 있고 인포 레스터 했을 때 여기 위치에서 각각 우리는 바로 의미를 느낄 수 있어요. 영내 원어민 두뇌는 이렇게 기 에럿을 어떤 것 기본으로 잡고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즉 중심을 잡고 자꾸 설명이 나는 그런 두뇌 작동이 바로 영내 원어민 두뇌예요. 정말에서 I 할 때 I를 기본으로 삼고 설명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단이에요. 나는 인데 그 누구의 이단은 얘기죠. 나는 이렇게 그 누구의 이단이고 이렇게 설명이 나죠. 그러니까 아이가 기본이고 이미 설명이 되죠. 그러면 임, 케이트스로 이라잖아요. 임하고 케이트스로 요 단어의 관계 요것도 마찬가지죠. 인데 그 누구인데 케이트스로 이다 이렇게 인데라고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케이트스로 하고 설명이 나죠. 그러면 임하고 케이트스로의 관계에서는 이미 기본이고 여기 이제 케이트스로가 설명이죠.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기본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 다시가 되고 설 다시가 되죠. 앞에 설이 있기 때문에 설 다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트스로와 인간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케이트스로인데 나는 인데 케이트스로인데 들어왔어요. 무엇을 했느냐 어떤 행위가 나오는 거죠. 들어왔어요. 케이트스로인데 들어왔어요. 이제 케이트스로가 오늘 이제 나이트 MBC 나이트 뉴스로 이제 진행자로 이제 나온 거예요. 원래는 이제 레스트 홀터가 레스트 홀터 있죠. 레스트 홀터가 원래 주 앵커예요. 대신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제 행위 어떤 행위를 했다. 들어온 행위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이 나는 거예요. 요 두 말도 케이트 스노가 기본이 되고 이미 이제 설명이 되죠. 앞에 이제 먼저 여기 기 다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 두 다시가 되죠. 케이트 스노가 이는 어때요? 앞에 설 다시가 있으니까 설 두 다시가 되고 그 인포 관계는 뭐냐? 이미 기본이 되고 포가 설명이 들어왔는데 대신해서 들어왔던 얘기죠. 이렇게 이제 설명이 나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요것도 기술 관계죠. 그러니까 앞에 기 2 다시가 있으니까 기 3 다시 앞에 설 2 다시가 있으니까 설 3 다시로 기술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포 레스트 포가 기본이죠. 대신해서 레스트를 대신해서 말이다 이렇게 되죠. 대신했는데 그 누구를 대신했는데 누구를 대신했어요? 레스트를 대신했다고 이렇게 설명해 나는 거죠. 이것도 기술 관계죠.
이렇게 앞에 기 쓰리다시겠습니까? 이제 기 포다시로, 앞에 쓰리다시입니까? 썰 포다시로.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설명해 가게 되죠. 이렇게, 영어는, 기슬로 움직이는 거죠. 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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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슬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를 모두 합치는 게, 이제 수학에서는 시그마를 쓰잖아요. 이 시그마, 기, 에로, 슬이 되는 거죠.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한꺼번에 쓰면은, 기번호, 기슬, 요 설명에 대해서, 여기 기 다시 되고, 여기 설도 다시, 요걸 이제, 요약해서 쓴다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더 쏟다게 표현되면은, 기본을 중심해가지고, 설명어, 설다시, 두다시, 두다시, 쓰리다시, 이래 되는 거죠. 쓰리다시, 그 다음에, 쓸, 포다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중심을 잡고, 연속적으로, 나는 인데, 케이터스로 인데, 연속적으로, 들어왔어요, 대신해서, 레스트를 대신해서 말이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쭉 설명하는 해당하는 두뇌로 작동하고 있죠. 이게 바로 원인 두뇌 작동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이제 의미를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단어, 근본적인 이런 단어의 의미를 갖다가 원인이 알고 있는 의미대로, 우리가 두뇌를 작동시키려면은, 영계, 원인 두뇌의 그 실체, 시그마 기 에로스라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면은, 이게 이제 모든, 그렇잖아요. 컴퓨터를 돌리는 그 OS가 윈도우죠. 우리 머리를 돌리는, 원인이, 미국 사람의 머리를 돌리는 그 OS가 시그마 기 에로스예요. 우리말은 어때요? 설기죠. 먼저 너절하게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중에 결론을 딱 때리죠. 여러분, 시그마, 설, 기, 설, 에로스는 우리가 설주내죠.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은 설가내로. 설가내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원음이 뚜레예요. 이 원음이 뚜레를 알아야 모든 이렇게 이제 에크비 값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저 원음이 뚜레에 맞게끔 잠시 한글로 필러온 게 에크비예요. 원어민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는가, 잠시 한글로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는 세컨 랭귀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한글로 이해할 수는 없거든요. 잠시 이렇게 원어민들이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순서대로 어떤 의미로, 알고 있는가, 우리하고는 자꾸 거꾸로 가니까, 역순이니까, 순서대로, 우리는 영내 실체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순수대로 의미를 에크비 값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I, 나는 인데, 케이트스 노인데, 데려왔어요. 대신해서, 레스를 대신해서. 이걸 이제, IS로, 무한글로 바꿔주면은 완전히 영어 자체로서 이해가 되는 거죠. 한번 들어보세요. Good evening, I'm Kate Snow in for Lester. Good evening, I'm Kate Snow in for Lester. 이렇게 에크비 신호를 딱 거니까 I'm Kate Snow, I'm 했을 때 벌써 어미가 스쳐 들어오죠. 어미가 딱 박힌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어때요? I'm 그냥 열을 수밖에 없어요. 임을 갖다가 뒤로 빼가지고 맨 나중에 해석하고 이런 해석내는 청취해서 현장영어를 할 때 청취해서 해석내가 활동하면은 영어를 절대로 전공할 수 없어요.